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이 현재 1% 이상 급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긍정적인 호재성 모멘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시장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수급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네, 정말 지금 양시장 흐름이 그렇게 시원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좀 많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 안에서 이 AI 데이터 센터 발 전력 수요 관련주들은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액체 냉각 기술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받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 먼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도 강구합에서 거래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간밤에 기술주가 올랐다라는 것은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불명확해지면서 시장이 빠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금리에 가장 취약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크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사실은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시장과는 크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있었는데 삼성증권 측에서 유일하게 다른 코멘트를 내놓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파란색 차트가 금리 인하 횟수를 평균적으로 내놓는 차트입니다. 이번해 이 4월 들어서 금리 인하 횟수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는 오히려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매일 밤 증시 흐름이 마감되고 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도표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도대체 왜 올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시장의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EPS가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음 그래프 만나보실까요? EPS가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금리 인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할 것이다. 경제가 경착륙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실적들을 봤더니 원래 평균적으로는 약 74.7%의 기업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1분기를 봤더니 무려 이보다도 5%포인트 높은 79.9%의 기업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경제는 사실상 그리 좋지 않은데 이는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이고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이러한 포인트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쪽이 역시나 AI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인지요. 긍정적인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한국 증시가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2700선을 이탈하긴 했지만 2700선 위로 계속해서 안착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와 같이 미국 증시의 전방산업, 반도체 쪽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한국 증시의 흐름 함께 만나보실까요? 삼성증권은 그러한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1월부터 SK하이닉스를 계속해서 매수해라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노조와 관련된 이슈와 함께 2% 이상의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숫자로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저평가 구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HBM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만 HBM을 떼어놓고라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디커플링이 이제 곧 해소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주가 수준이 높더라도 사실 앞으로의 실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SK하이닉스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간밤에 다시 한번 6% 이상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많은 증권사에서는 엔비디아가 5더컷이 올 때까지는 그래도 주가 계속해서 갈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러한 새 기업을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삼성 SDS입니다. AI 신규 서비스 출시에 따라서 B2B 간의 거래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게 이 주 이유였고요. LS 일렉트릭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 발로 계속해서 변압기에 대한 수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우리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미용 의료기기 쪽인데 삼성증권 측에서는 APR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 기업들 과연 실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될까요? 우리가 이제 시장 자체가 2700선을 넘어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저항선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실질적인 결을 잘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다라는 포인트뿐만이 아니라 왜 이 실적이 증가했을까? 그렇다면 실적이 어느 정도 증가할까? 왜 증가하는 것일까를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을 텐데요. 먼저 삼성 SDS입니다. 워낙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현금이 많은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삼성 SD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주가도 소외됐고 현금성 자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S는 앞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시대 안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APR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업별 매출 함께 보시면은 헬스케어 쪽 그리고 화장품 쪽이 계속해서 고성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APR이 사실상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미용 의료기기 쪽도 있지만은 화장품 쪽도 계속해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기업일수록 사실상 계속해서 긍정적인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LS 일렉트릭입니다. AI 쪽에서 아무래도 뭐 전방 산업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때마다 담아라라고 파이널샷에서 출연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의 3사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시가총액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몸집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대금이 더 실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의 급증,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전력 관련 섹터도 그렇고 그와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뭐 섹터들이 계속해서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쉽지 않은 시장 안에서도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는 데는 뭐 엄청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를 구동을 하면서 이 또 함께 발생하는 것이 엄청난 양의 열인데요.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전력이 필요로 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사용량의 50%가 이 냉각용 전력으로 이 열을 식히는 데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 그래도 많은 양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냉각용 전력을 잘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발 수요 급증에서 최종 주도권은 열관리 업체가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 안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관련주로 HVAC, 냉난방공조 관련주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공기를 활용해서 열을 식히기도 하고 이 액체를 사용해서 열을 식히기도 하는데 지금 전망으로 보면 2028년 약 81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성장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계속해서 좀 촉각을 좀 드러내고 있는 섹터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 전력 효율이 아주 높은 제품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어떻게 될까 그 부분으로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눈이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두각을 드러낸 게 LG전자입니다. 이 LG전자는 이미 이 냉각 시스템 분야에서 10년간 경쟁력을 좀 쌓아온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원한 바람을 공급하는 냉각 설비를 이용해서 열을 좀 식히고 있는데
있는데 이미 국내 안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향 공급을 뭐 큰 기업부터 작은 기업까지 수십 곳에 좀 이미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라면 이 LG전자의 B2B 매출이 연평균 30에서 40%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LG전자가 힘을 받은 게 바로 이 HVAC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LG전자가 힘을 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또 뒤이어서 조금 더 강력한 참전 의지를 보였습니다. 사실 이미 삼성전자는 올해 초에 3월에 3조 원 규모의 아일랜드 존슨 컨트롤스 HVAC 사업부 인수전에 좀 뛰어든 상황입니다. 사실 아직 이 인수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 확실히 좀 인수한 상황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어제 이 북미 시장을 공략해보겠다라는 새로운 의지가 좀 드러났습니다. 지금 미국 3대 설비 유통기업으로 불리우는 레녹스와 함께 북미 아메리카 이 HVAC 기업을 설립하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지금 지분으로는 삼성전자가 50.1%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레녹스가 49.9%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계약으로 지금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확인을 해보면 HVAC 시장 안에서 결합형 구조를 좀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이미 개별 공조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 공조 기술력이라면 결합형 HVAC를 만들 때 더 뛰어난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삼성전자의 공약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오늘 우리 시장을 좀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일지 이렇게 종목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가장 많이, 가장 먼저 움직인 종목이 바로 이삭 엔지니어링입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도 15%대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이 국내외 플랜트 HVAC 분야에서 2년 독점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HVAC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플랜트 공급 측면에서 좀 우위를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보이고 있고 유니셈 역시나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특히나 온도 조절 장치인 칠러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이어서 아주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뭐 GST나 KN솔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강력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액침 냉각 사업 분야에서 가장 큰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기업인 만큼 이 기술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오늘 시장 안에서 얼마나 그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